자, 5단원에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소리가 비슷한 낱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들 중에는 소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낱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만 비슷할 뿐 낱말의 모양과 또 뜻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낱말입니다. 근데 소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을 혼동해서 쓰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확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와 마치다예요. 정말 비슷하네요. 마치다, 마치다. 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글자의 모양도 서로 다르다는 거알 수가 있죠. 먼저 마치다는 그 뜻이 어떤 일이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읒 받침이 들어가는 맛과 희다. 마치다는 목표를 겨냥한 지점에 맞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마치고라고 했을 때는 수업이 끝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수업을 마치다를 활용해서 마치고로 써야 하겠습니다. 마치다와 마치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드시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와 반드시도 굉장히 소리가 비슷하죠. 뜻이 완전히 달라요. 글자의 모양도 다르죠? 자, 반드시는 어떤 뜻인가 하면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이고요. 니은 받침에 반과 드시는 반드시 어떤 뜻이냐 하면 물건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100점을 맞을 거야 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이번 시험에서 꼭 100점을 맞겠다라는 뜻이니까 반드시를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낱말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다치다와 다치답니다. 역시 다치다, 다치다. 소리가 비슷한데요? 그런데 글자의 모양은 다르죠? 뜻이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다치다. 디귿 받침의 닫과 희다, 닫히다는 문이나 서랍 등이 다른 것에 의해 닫아지다라는 뜻이고요. 닫히다, 닫히다는 몸의 어느 부분을 맞거나 부딪혀 상처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팔을 다쳤어라고 할 때는 상처가 나다라는 뜻이니까 닫히다를 활용해서 다쳤어라고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야, 다치다와 다치다도 정말 소리가 비슷한 낱말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붙이다와 붙이다예요. 선생님, 이것도 소리가 정말 비슷한데요? 그래요. 뜻이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글자의 모양 자세히 보면 다르죠? 티읕 받침에 붙이다. 붙이다는 맞다,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붙이다는 편지나 물건 등을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붙였다라고 할 때는 편지를 보내다라는 뜻이니까 붙이다를 활용해서 붙였어라고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티읕 받침에 붙이다는 맞다 떨어지지 않게 하다니까요. 뭐 종이에다가 풀을 발라서 붙였어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낱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글자의 모양도 잘 보고 써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갔다와 갔다입니다. 역시 소리가 정말 비슷한데요. 자, 쌍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갔다는 어떤 뜻이냐 하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티읕 받침이 들어가는 같다는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내 동생과 나는 좋아하는 과일이 같아요라고 할 때는 서로 다르지 않다니까 티읕 받침의 같다를 활용해서 같아요라고 써야겠습니다. 자, 같다와 같다도 정말 소리가 비슷한 낱말이었어요. 뜻이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있는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보면 파란색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낱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국어 시간. 1교시 국어 시간이었다. 은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친구가 책 읽기를 다 마칠 때까지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마치를 이렇게 썼어요. 파란색으로 썼는데. 자, 마치를 이렇게 쓴 것은 이제 마치다를 활용해서 쓴 거죠. 왜 마치다로 썼을까요? 책 읽기를 다 마칠 때까지에서의 마칠은 어떤 일이 끝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바로 마치다를 활용해서 마칠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의자에 반드시 앉아 책 읽는 것을 잘 듣고 있었다. 의자에 앉았는데 반드시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듯을 넣어서 반드시라고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자에 반드시 앉았다는 것은 이렇게 삐뚤어지 자세를 삐뚤지 않게 바르게 하고 앉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물건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드시를 활용해서 쓴 겁니다. 알맞게 쓴 거죠? 저희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동아줄이 내려오자 온우이는 다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다치지 않고 다치다라는 낱말을 활용한 경우인데 자, 다치지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몸에 이제 상처가 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다치다. 몸의 어느 부분이 맞거나 부딪혀 상처가 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치다를 활용해서 다치지 않고로 문장을 나타낸 겁니다. 호랑이도 하늘에 대고 말했어요. 제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은서는 진짜 호랑이가 된 것처럼 실감나게 글을 읽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재미있는지 서로 바라보며 웃기 시작했다. 같은 글도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더 재미있게 들릴 때가 있어요. 바로 여기 이 글에 나오는 은서처럼 실감나게, 정말 그 인물이 된 것처럼 실감나게 읽으면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글에 나오는 반 친구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빙글에 웃으시더니 우리 반 칭찬판에 칭찬 딱지를 붙여주셨다. 붙이다, 티읕 받침이 들어가는 붙이다를 활용해서 붙여로 쓴 거죠. 지금 칭찬 딱지를 붙여주셨대요. 칭찬판에 칭찬 딱지 떨어지지 않게 달라붙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티읕 받침에 붙이다를 활용해서 붙여로 쓴 겁니다. 와, 은서 정말 호랑이 같다. 티읕 받침에 갔다가 들어갔습니다. 은서가 호랑이처럼 실감나게 읽었다는 거죠. 따라서 호랑이와 다르지 않게 읽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같다를 넣은 거죠. 우리가 이야기 나라에 갔다 온것 같아. 이때 갔다는 쌍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갔다예요. 이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갔다죠. 이동했다. 한 곳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건데, 너무 재미있게 실감나게 읽다 보니까 정말 이야기 나라에 지금 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은서가 잘 읽었다는 뜻입니다. 친구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나도 은서처럼 책을 실감나게 잘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자, 파란색으로 쓴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글자의 모양도 잘 보고요. 비슷하게 소리 나는 낱말 헷갈리지 않아야겠습니다.